나 좋아하는 사람 생긴. 나는 이제 재순이 집으로 가려. 와. 상의를 두고 와서 저기 미안하네요. 자기 재준이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. 열심히. 재준아. 아, 재준아. 아, 나 밀려가지고. 뭐야. 떡볶이. 아, 근데 저 수공복 깜짝 놀랐어. 아, 미안해. 아, 떡볶이 먹고 싶어가지고. 뭐 데이진 않았지? 손 괜찮아? 어, 괜찮아, 괜찮아. 이것만 빨리 치우고. 내가. 아, 괜찮아. 너 가서 얼른 묻은 것부터 닦아. 아니야, 이거 내가 얼린 건데 왜 형이 치워? 아니야, 괜찮아. 그러니까 묻은 것부터 얼른 닦아. 응? 어. 한번 부탁할게. 어, 죄송합. 죄송합니다. 떡볶이도 남는데. 잘 닦았어? 어, 내가 얼린 건데. 아이, 별 말씀을.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지? 괜찮았어.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걱정했구나. 아, 그럼 당연히 걱정하지. 아, 괜찮았지. 뭐 별일 없었어. 너 발은 괜찮아? 발? 해변에서 너 완전 깊게 빠졌잖아. 아, 여기 이렇게 까졌던 거? 응. 그거? 어, 그거 다 나았지. 어, 근데 흉 안 줘서 다행이다. 에이, 그거 흉질 정도 아니었어. 아, 괜찮아 이제. 아무튼 흉 안 줘서 다행이다. 근데 나 홍대 가고 싶어. 홍대를? 어. 너 사람 많은데 별로 안 좋아하잖아, 시끄러운 데나. 아니, 내가 아 이젠 좀 나가는 것도 괜찮다 싶더라고. 같이 가줄 거야? 아, 당연히 같이 가는데. 그러면은 형 나 옷 좀 갈아입고 올게. 지금 기다리고 있어? 응. 야, 너 좀 낯설다. 나 좀 바뀔라고. 가자, 가자. 나 여기. 오, 이쁜데. 어, 잘 나오는데. 아, 이거 응? 마스크. 아, 괜찮을 것 같아. 그럼 이거 뭐 이따가 필요해지면 말해. 오케이. 어. 그럼 이거 나 때문에 챙겨온 거야? 아, 당연하지. 오. 벌써 해가 졌네. 그러니까 시간 진짜 빨리 가네. 형은 홍대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야? 나는 근데 한 달 전에도 그쪽에서 오디션이 있었어가지고. 아, 그래? 어. 효상이한테 아까 연습하면서 들어보니까 뭐 오락실도 가고 아. 뭐 스티커 사진도 찍고 뭐 그랬다더라. 아쉽더라고, 같이 못 찍으니까. 아니 근데 효상이가 그러던데, 약간 뭐? 자기 막 혼자도 계속 너랑 지한이랑 뭐 사라졌다 막 이래가지고 아. 막 그거 막 서운했다 막 이렇게 하던데. 아니 그게 아니라 효상이가 먼저 자더라고. 아, 자서? 어, 그래서 그랬지. 뭐 어쨌든 우리랑은 좀 성향이 달랐잖아, 지한이가. 뭐 괜찮았어? 둘이 뭐 나머지 시간 보낼 때? 괜찮았어. 근데 아직 어떤 애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. 형, 그거 오디션 준비는 어떻게 잘 되고 있어? 아, 뭐 아까 그리고 좀 현상이랑 계속 주고받고 하니까 그 확실히 어, 현상이가 연기를 하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진짜 같은 자연스럽게 어, 그렇게 하니까 좀 잘 되더라. 오, 그렇구나. 현상이가 잘하더라고. 뭐 홍대 가면 뭐 하고 싶어?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. 그냥 막막하지. 어. 못 먹었잖아. 너 떡볶이 먹으려던 것도. 아, 준이가 먹자. 내가 사줄게. 내가 쏠게. 형밖에 어? 없다. 밖에 없지 그럼. 어, 벌써 다 와가네. 어, 거의 다 왔어 이제. 형 따라서 한번 좀 즐겨봐야겠다. 내가 또 기분 업시켜줄게 진짜. 지금 홍대에 놀러 나온 게 처음이거든? 그치, 아무래도 나랑도 온 적은 없을 거고. 그치, 홍대를 온 적은 없었어. 진짜 신기하다. 뭐 먹고 싶어? 사실 뭐 땡기는 게 없긴 해서. 아까 먹으려 했던 떡볶이 먹어도 괜찮겠다. 아니면은 타오르 같은 거 어때? 요즘 유행이던데? 먹어봤는데 응. 괜찮아. 매력이 있어. 어, 나 상어를 한 번도 안 먹어봤어.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추천해 볼 테니까 가보자. 맛있었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. 아까 보니까 좀 힘이 없어 보이는데 방충전도 할 수 있어. 아, 이렇게 다 밖에 이렇게 해놓으셨구나. 아, 안녕하세요. 줄탕으로 먹고 싶었어. 줄탕으로 두 개만 하고 있어. 오, 맞다. 먹어봐, 너의 첫 탕으로. 오,
우와. 어때? 괜찮아? 아, 감사합니다. 네, 네. 진짜 맛있다. 우와, 너무 맛있다. 어? 신기하다. 감사합니다. 꼬치 안 찌르게 조심하고. 네. 감사합니다. 뭐 약간 기분 좋아졌어? 또 올라갔어? 괜찮은 것 같아. 애들 너희 세 명 더 찍었다며. 아, 그러니까, 그러니까 나도 둘이 찍자. 그럴까? 사진관 근데 왜? 여보 바로 뒤에 바로 뒤에도 있고. 여 안빼도 있고. 아 그래? 많으니까. 엄청 많구나. 그럼 이제 다 먹었으면 한번 가볼까? 그래. 사람들 많이 와서 또 이쪽으로 가. 이쪽? 어 잘 피웠다. 으쌰. 이걸로 하고. 어 그래? 아 이렇게 해서 네컷. 요즘은 네컷이 대세라 그랬으니까. 아 그래? 그래 이런 뭐하지 거, 뭐하지? 뭐, 이런 거 뭐. 좋았어. 오케이. 형 근데 진짜 잘 나왔다. 그니까 짜잔. 또 언제 이런 사진을 찍어보겠습니까? 아 그니까. 아 진짜 고마워. 지금 너무 기분 좋아졌어. 다행이다. 아니 아까 근데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처음에 왔을 때 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약간 배고프지 않아? 약간 낙색하고 있었어. 아 진짜로? 뭐 먹으러 갈래?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왔거든? 어. 먹고 싶은 게 생각나. 말해봐 말해봐. 우리 한강 가서 라면 끓여 먹자. 야 재준아 너 약간 재준이 아닌 것 같아. 어 땡큐. 약간 재준이 아닌 것 같아. 아니 형 내가 탕후루를 먹어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많이 하는 걸 또 해보고 싶더라고. 그래 잘 생각했어. 그치? 오늘 너 아닌 것 같긴 한데 이런 너도 좋다 재준아. 그래? 우리 그때 진짜 가끔 한강 와가지고. 맞아 맞아. 나 알바 초창기 때인가. 형이 막 데리고 와서 뭘 먹어볼까 하다가 한강라면. 그러니까 낭만을 이제야 안 재준입니다. 네, 와. 우와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. 와, 냄새가 대박인데. 와 진짜 장난 아니다. 잠깐만. 와 뭐야. 여기 있다. 여기 싹 보면 될. 여기서? 어. 재준 너 뭐 먹고 싶어? 오랜만에 한 참깨 이거? 참깨? 참깨만? 음료 같은 거 필요하나? 음료? 나 맥주 마실래. 좋아. 오늘 약간 계속 낯선긴 한데 다른 모습 매력적이야. 질풍노도의 시기라고. 골라. 오케이. 시골로만. 오케이. 아 이 먼저 다 여기다 넣는 거구나. 얌시다. 귀엽다. 그러니까. 얌시다. 오늘 힐링 제대로 하네. 짜잔. 체중 분담 이런 거 아닌데? 그냥 먹고 싶어서 한번 사봤어. 지금 딱 이쪽으로 왔다. 아 그럼 한강 보면. 와 진짜 맛있겠다. 아 진짜. 와 냄새가 나 아까 낭만이다. 봐봐. 아 그지. 어떤 분이지? 나 아까 들고 오면서 국물 마실 뻔했어. 나도.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어때? 소감 얘기해줘. 맛있다. 아 근데 일본에서 먹었을 때는 좀 일을 엄청 열심히 하고 나서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랑 맛이 좀 다르다. 이거 일본에서 라면을 먹었었나? 그거 아니야? 나 가고 나서 그 뭐 너희끼리 뭐 먹었었다고 했어. 그때 먹은 거 아니야? 아, 그랬나? 나도 기억이 잘 안 난다. 착각할 수 있지. 한강 나와서 먹으니까 좋긴 하다. 그치. 뭔가 응? 할 말이 있는 거 아니야? 왜 이렇게 급발진을 해? 아까 형이 대충 눈치챈 거 같은데 사실은 형한테 좀 말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. 나 좋아하는 사람 생긴 거. 아 진짜? 오 너 이런 얘기 한 거 처음 아니야? 그치. 누구를 좋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. 아 좋아해 본 적이 없구나 아직까지. 근데 진짜 고민은 분명 나한테도 호감을 표시했는데 그 다음날에 다른 사람이랑 같이 또 그걸 얘기를 해보고 싶거든? 내가 혹시라도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. 뭔가 형 말고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. 잘 했어. 차라리 오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.
그 사람 뭐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? 사랑? 그냥 나랑 반대야.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강도 오려고 하고 사람 많은 것도 가려고 하고. 그 사람 영향이 있었구나. 나랑 그치. 내 생각은 계속 이제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솔직하게 나는 너의 진심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와서 후회할 것 같아. 그런 마음을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모르더라고. 아, 그래 뭐 후회하지는 말아야지. 아 진짜 너무 고맙다. 아 진짜 너무 고맙다. 아, 말해서 내가 더 고마워. 아 얘기하고 나니까 좀 시원하네. 후련해? 어, 시원해? 후련해. 야, 오늘 진짜 어른 같다. 오늘 보니까 그래 나 다 컸다니까. 그래 오늘은 다 컸네. 아. 형이랑 얘기하길 잘한 것 같아. 먼저 차에 가 있어. 가서 좀 쉬고 있어. 너 오늘 완전 피곤해 보여. 아니야 같이 쉬고 가면 돼. 아 아니야 가 차에서 내가 오늘 풀코스 쏠 테니까 너 가서 좀 차에서 쉬고 있어. 그래? 어 쉬고 보인다 그래. 알았어. 그만 갈게. 먼저 가 있을게. 응. 아, 너한테 좋은 날 입장이야. 미안하다고. 후회할게.